Problem 7. Using only pennies, nickel, dime, and quarters, what is the smallest number of coins Brad would need so he could pay any amount of money less than a dollar? Any amount of money less than a dollar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여기가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 풀 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안 써서 less than a dollar만 신경을 써가지고 약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같이 한번 볼게요. 일단 penny는 1 센트, 니클은 5 센트, 다임은 10, 그리고 quarter는 25입니다. 25 센트. What is the smallest number of coins?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의 코인만 쓰라는 거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any amount of money니까 less than a dollar. 1센트부터 2센트, 3센트를 지나서 99센트까지가 less than a dollar 이거든요. 그래서 이 어떤 내가 동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얘도 지불할 수 있고 얘도 지불할 수 있고 얘도 지불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개수의 동전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.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less than a dollar니까 아 99달러인 거고 그거를 지불하는 개수를 세야지 하게 되면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. 네, 99달러만 생각하면 안 되고 99달러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. 다른 달러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해서 낼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. 쌤은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오해를 해서 99달러만을 위한 페니, 니클, 다임, 쿼터의 개수를 셌었어요. 그렇게 되니까 이게 3개, 2개, 빵개, 4개 이렇게 해서 오, 9개인데 왜 그게 답이 없지?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. 요거는 wrong이에요. 이런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.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동전의 개수. 일단은 페니가 4개는 있어야 돼요. 그래서 1, 2, 3, 4센트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내주고 그 다음에 5센트는 니클이 있으면 좋죠. 니클이 하나 있어주면 5센트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1에서 5까지 그리고 5에서 9까지는 얘가 커버가 돼요. 아니면 10부터 5까지는 일단 10부터 15까지는 일단 다임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. 근데 이 다임이 몇 개까지 치솟아 올라갈 수 있냐면 20에서 25라면 20이 되려면 다임이 두 개 있어야 되죠. 그리고 페니가 같이 와주면 24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니클과 다임 두 개가 만나면 25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뒷부분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. 이런 조합들이. 그러다가 30 또는 40, 50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누가 필요하겠어요? 25만 해도 벌써 쿼터 하나로 딱 끝나니까 더 좋잖아요. 코인이 적어지니까. 자, 쿼터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. 그래서 어디까지? 75가 되면 쿼터 3개로 끝나거든요. 거기까지도 쿼터 3개가 있으면 좋겠어요.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. 그리고 나서 쭉 다른 경우들을 머릿속에 헤아려 보니 더 이상의 동전이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모든 돈 만들 수 있는 개수는 3, 2, 1에 4를 보탠 10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해를 잘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그 문제를 어떻게 독해하느냐에 따라서 뒤따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. 어떤 풀이를 하게 되는가.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이 답이랑 연결되지 않을 때는 잘한 것 같은데 독해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요령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쌤이 설명한 이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. 맨 아래쪽에 wrong이라고 써놓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.